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. 대법원은 오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.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1일 다른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놨습니다.